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IT와 AI 등 4차 산업의 핵심 개념을 접목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기존 예술 문법을 벗어난 현대 미술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화분을 얹은 작은 로봇이 바닥을 휘저으며 움직입니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화면에선 로봇이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납니다.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일상을 작은 식물 로봇에 투영한 겁니다. 4차 산업시대 핵심 기술을 예술 작품에 접목한 전시회가 강동구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것에 착안해 기술의 틈바구니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관념을 현대미술의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플라스틱 패널과 LED 불빛을 조합한 설치 작품은 소통을 넓히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형상화했습니다. 카메라와 컴퓨터를 거쳐 텍스트로 형상화된 사람의 얼굴은 인간의 존엄성이 파편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일상 속 첨단 기술을 예술과 접목해 삶과 예술, 기술의 틀 안에 놓인 우리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흔히 볼수 있는 회화라든지 조각, 이런 장르의 미디어, 그런 좀 과학기술까지 융합을 해서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이번 전시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